홍공 훗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 전문가 홍공쌤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상반기까지 일단은 제가 쓴 책이 한 33권 정도 되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이제 홍공쌤 인쇄만으로도 이제 뭐 잘 먹고 잘 살겠네, 아 너무 부럽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진짜 저도 아주 혹독한 지점을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제 첫 책, 초창기 책들 망한 게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말 아팠던 이야기, 진짜 사람다운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EBS 강사를 2008년부터 했거든요. 2008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연차가 좀 되죠. 그래서 EBS 강사가 되고 나서 사실은 뭐 겁맛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참 제 천둥벌거숭이죠. 물론 뭐 제 표면적으로는 뭐 제가 막 확 나대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되게 많이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그때 이제 강의 한참 하고 초반에도 운도 좋아가지고 강의도 되게 잘 됐었어요. 수강생도 많고. 그러다가 어떻게 좀 부침을 겪게 돼요. 제가 강의 배정을 제가 중학교에서 이제 학교 고등학교 옮기게 되면서 속칭 이렇게 약간 떠버리게 됩니다. 학교 급이 이렇게 바뀌게 되기 전에 제가 좀 알리고 이렇게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한국교원대 영어교육과 출신이거든요. 저보다 먼저 나가서 EBS에 나가 있었던 선배님이라든지 먼저 어쨌든 해가지고 앞서 있던 저한테 조언을 해주는 그런 멘토라든지 이런 분이 없었어요. 전무했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학교 옮기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학교 급이 바뀌고 안에 담당 부서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로 강의가 붕 떠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가 한참 잘 되고 있다 갑자기 강의가 0, 이런 상황이 제일 위험하죠. 이 완전 멘붕이 오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겨우겨우 이제 고등 EBS에 다시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오디션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학에서 스타 강사 출신이다 라고 그때 직접 명명해 주셨고, 그런 후광 효과가 좀 있었겠죠. 분명히 있었겠죠.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게 전적이 있으니까. 여튼 저 이제 들어와가지고 또 이제 어깨에 막 뽕이 팍 이렇게 올라갔겠죠. 햄버거 막 여러 개 올렸을 겁니다. 그 당시 10년도 더 된 이야기죠. 근데 어때요? 강의력이라는 게 제가 막 몇 년 했다고 이게 막 확 올라가겠습니까? 방송 조금 해본 거지 끼는 있었겠죠. 끼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강의를 준비하면 할수록 제 이제 민낯이 이제 많이 드러났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제가 잘한다는 강사들 강의를 보고 모사 강의도 학교 수업할 때 이렇게 많이 해보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시기인데, 늘 저한테 약간 좀 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책을 쓰는 거였어. 내 이름을 단 책을 너무 내고 싶어요. 특히 이제 영어 학습법 같은 거 있잖아. 뭐 멋있어 보이잖아요. 저는 이제 오성식 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우리 이근철 쌤이라든지 완전 제 우상이시거든요. 이보영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낸 탁 책 보면 너무 멋있잖아. 뭐 이보영의 땡땡땡, 이근철의 땡땡땡땡, 뭐 오성식의 SOS 탁 있으면 누구의 뭐라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책을 내는 게 제 어떻게 보면 꿈 중에 하나였던 거죠. 꿈 중에 하나. 근데 EBS 강사 참 몇 년 차가 됐는데도 단 한 번의 연락도 없는 거죠. 단 한 번에. 내가 교사라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아니야, 교사 하면서 또 활동 여러 번 잘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인맥이 필요한 것인가 등등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는 분한테 나 책 내고 싶다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뭐 소개는 해줄 텐데 쉽지 않을 거야. 왜냐면 책을 출판사에서 낸다고 하는 건 투자를 한다는 건데, 제가 또 경험이 없잖아요. 0에서 1을 만드는 작업을 어떤 출판사가, 제가 정말 큰 판매 마케팅 파워가 있지 않는다면 누가 이렇게 먼저 하겠어요? 오케이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도 좀 볼 때 힘들겠다 싶으면서도 너무 쓰고 싶으니까, 이 괴리가 있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좀 한참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 수능 방송이랑 EBS를 제가 같이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죠. 그때 이제 강남구청 강의는 이제 주말에 이렇게 많이 찍었었죠. 가서 밥 먹고 또 찍고 또 하다 힘들면 뻗어가 소파에 뻗어 있다가 또 찍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강남구청. 강남구청이 어때 강의를 이제 하나 배정을 받는데 저자 직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자 직강이라고 하는 것은 저자가 만든 교재를
그렇죠. 인간화해서 강의로 찍는 거죠. 그러니까 꽉 먹고 알 먹고죠. 제 입장에서 너무 땡큐잖아. 이번에 허준석이 뭐뭐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엄청 벼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출판사하고 연결을 시켜주더라고요. 해가지고 애땡땡땡이라는 출판사, 한 번도 제가 들어보지 못한 출판사죠. 그 출판사 입장에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강사였겠죠. 물론 뭐 제가 그때 실적은 괜찮은 편이었지만 여튼 그렇게 매칭이 되고 저한테 원고를 달라고 했는데 와 이게 아무도 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책을 어떻게 쓰든지 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도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친했던 뭐 거기 인간 강사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노하우 쉽게 주겠습니까? 뭐 친한다 하더라도 그게 너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를 채워나가다 보니까 뭐 요령도 없고 그 지금 생각해보면 그 출판사도 약간 박리담회식으로 뭐 했던 것 같아요. 여러 명 저자랑 해서 풀어서 이렇게 팔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공저를 하기로 했죠. 공저. 제가 아는 그래도 석사 나오신 미국에 석사 나오신 선생님 친한 분이 계셔서 좀 같이 좀 해보면 어떻겠냐 하고 제 친한 친구 영어 교사하는 친구랑 해서 저 포함해서 세 명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찌어찌 채우긴 채웠어요. 어찌어찌 채우긴 채우고 책을 만들어서 이게 강의를 제가 했었거든요. 강의 자체는 라이트하고 괜찮았던 것 같은데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책이 인쇄가 얼마 나왔냐면 1년 정도 했더니 인쇄가 이제 나오면 3분의 1을 하는 거잖아요. 저자가 3명이니까 10,000원 나온 거예요. 10,000원. 10,000원의 행복 아니더라고요. 10,000원의 불행이더라고요. 진짜 딱 보는 순간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들은 거로는 뭐 책 해가지고 뭐 엄청 팔았다 이런 사람들 다 벌었다라는 풍문은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정도 깜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000원 뭐 주민등록 등본 뭐 이렇게 등본이란다 그 주민등록증 4번이랑 통장 4번 찍어서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데 제 개인정보가 10,000원 가격이다 약간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걸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 짜증이 막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냈습니다. 그 10,000원은 아직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책이 더 팔렸다라는 소문도 못 들어가지고 첫 책은 진짜 못 믿으시기 지금 수익이 0으로 남았습니다. 자발적으로 0원이 됐죠. 제가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책 지금 제 뒤에 꽂혀 있습니다. 제가 자만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초심을 생각하자고 이제 있습니다. 네, 저기 진짜 이불키 갈 수 있는 책. 근데 그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집으로는 첫 책 그렇게 처참하게 망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뭐 있는데 얻어온 거 말고 제가 이제 자발적으로 기회 생긴 거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까 뭐 누구의 무슨 영어 학습법 이런 거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고민하던 차에 제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근용 작가님이란 분을 만났어요. 일독일행이라는 책으로 제가 만나던 당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그 행동력이 실천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저한테 굉장히 큰 귀감이 된 제 인생을 바꿔준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당연히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제안서를 써가지고 그렇죠. 한 7, 800군데가 있으면 다 뿌려라. 몰라주면 가서 자기를 알리고 제안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안을. 그래서 그쵸. 그래 내가 뭐라고 EBS 강사인데 참 그때 참 크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를 겸손하게 만드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서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제가 근영쌤이랑 친한 게 인연이 진짜 오래 가는 거죠. 그 뒤로는 서로 실천하는 모습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서로 성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700군데인가 800군데인가 뿌립니다. 제가 부산에 KTX를 타고 이제 특강할 일이 있어가지고 내려가면 KTX 안에서 와이파이를 잡아가지고 제안서를 쫙 작성해가지고 제가 이러이러하고 이러는 걸 갖고 있고 이러는 걸 하려고 한다 라고 해가지고 꼭지까지 다 작성해가지고 지금도 제 하드 파일에 있습니다. 초심 파일이죠. 그래서 그거를 700군데인가 800군데 뿌렸는데 이제 저녁 무렵에 제가 KTX 다시 타고 이제 올라왔어요. 메일이 몇 군데 왔을 것 같아요? 30군데나 답장이 왔더라고요. 와 번뜩하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출판 단지 막 돌고 이랬었거든요. 추운 겨울날 이거 초안 들고 다 까였죠. 경력이 하나도 없는데 뭐 망한 책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집인데
교양서 단행본을 갑자기 쓴다고 하니까 누가 해주려고 하겠어요. 네, 출판사에서 저한테 이렇게 뭔가 탁 꽂혀가지고 먼저 제안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이죠. 인맥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쨌든 뿌렸고 왔다는 게 너무 기뻤고. 근데 또 다시 물어봤죠, 근용쌤한테. 이거 어떻게 이제부터 가려야 되냐 했더니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갑이세요. 이 출판사가 어떻게 왕성하게 활동을 했는지를 보고 판매 지수 등등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출판사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너무 이제 활동을 안 하던 출판사는 저도 같이 가서 동반 침몰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출판사 저도 열심히 할 거니까 추렸죠. 한 언더 10개 정도 추렸고 정말 저를 원한다면 물론 돈으로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출판계 인세가 거기서 거기에요. 몇 권을 제가 파는지가 더 중요하지 그 1, 2%가 저를 뭐 엄청나게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있는 곳 근처로 와주실 수 있는 분 미팅을 해줄 수 있는 분까지 이렇게 쭉쭉쭉 하니까 한 다섯 군데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 나름 기준으로는 보수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출판사에서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출판사도 좀 알려줘 이런 책도 있습니다 라고 하고 어필을 많이 하고 가셨죠. 기분이 남다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수백 군데 발품을 이메일이긴 하지만 팔고 노력을 하니까 아 뭔가 오는구나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나서 된 건 진짜 하나도 없다는 걸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씨앗을 뿌려야 되는구나. 그리고는 이제 다섯 군데랑 미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낀 게 미팅을 세 번, 네 번, 다섯 번 쭉 하다 보니까 점점 이 질문이 많이 겹쳐지잖아요. 스킬이 많이 늘더라고요. 네, 스킬이 진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았고요. 그렇게 해서 가장 저를 아껴주는 듯한 출판사에서 단행본을 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망했죠. 일세가 다 안 나갔습니다. 일세가 다 안 났어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책이 뭔가 좀 잘 안 됐어요. 만들어질 때도 뭔가 제가 피드백을 더 적극적으로 주고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너무 경험이 없었고 출판사에서도 뭔가 좀 그때 일정이 많이 겹쳤었던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못 써주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어필해야 되는지도 전혀 몰랐고 너무 서로 이제 서투르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없는데 왜냐면 제가 다 이제 웬만하면 다 리드를 하니까 그래서 뭐 한참 전이죠. 그래서 저는 책이 나왔는데도 뭔가 이게 만족스럽지 못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니야 다를까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저자가 뭔가 힘내서 홍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상하게 또 출판사에서도 홍보가 좀 잘 안 된 것 같아서 결국은 그게 이제 일세가 다 못 나가고 네 안타깝게 네 안타깝게 안타깝게 이제 거의 이번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고 엄마표 영화 입시도 하다가 그거는 아니에요. 그 책은 그 다음에 나온 겁니다. 제가 좀 더 경험이 생기고 나온 거고요. 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제 교양 단행본은 안타깝게 네, 참 첫사랑처럼 네, 뭔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미숙하게 이렇게 안타깝게 끝났던 거죠. 이렇게 문제집도 그렇고 교양서도 그렇게 좀 안타깝게 됐고 그 뒤로는 다행히도 이게 참 저한테 큰 약이 됐던 것 같아요. 제 어떤 마음속에 어떤 오만함, 자만심도 다 이제 많이 내려놓게 하고 현실을 좀 직시를 하게 만들었고 집필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저한테 초심을 좀 많이 일깨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협업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제가 대표 저자 혹은 1인 저자로서 리드를 많이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삽질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리드를 했고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홍공 기초영문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사실상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후기만 해도 뭐 1500개 이상 달렸으니까 엄청 잘 되고 있고 홍보도 거의 하지 않는데 그 정도면 정말 잘 되고 있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홍공 초등영문법 같은 경우 서점에도 다 깔고 열심히 했죠. 그것도 사실상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 생각해요. 거의 판매지수 한 권만 해도 거의 7만 점이 넘어가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초등시장에서는 자리를 아주 잘 잡았고 이제는 감사하게도 정말 출판사에서 연락이 많이 와주십니다. 그리고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큰 출판사에서도 저랑 이제 시리즈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나 이제 허준석인데 홍공인데 라고 갑질을 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1도 없고 여전히 저는 예전에 풋내기 허준석 홍공이고요. 800군데 뿌릴 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책장에 만원의 행복책이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 영원이죠. 돈
더 그 돈은 앞으로도 찾을 생각이 없고, 네, 모르죠. 그 출판사 망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앞으로도 제 이 사실 아프다면 되게 아프고 쓰렸던 경험 잘 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협업을 좀 잘 하고 하면서 앞으로도 좀 다작하고 오래 이렇게 많은 책 쓰고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영상을 통해서 홍콩쌤 너무 이제 뭐 꼭 잘 되는 것만 보이고 딱 보면 뭐 부잣집 도련님 같아 보이는 서서 실패를 하지 않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보이는 것 뒤에는 굉장히 맨땅에 헤딩 시행착오 특히나 저는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남이 안 시킨 것들 참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 것들 많이 실패하면서 온 거라서 저 스스로는 그런 경험들이 제가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어떤 경험들이 저한테 굉장히 훌륭한 굳은 살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굳은 살은 인생에 있어서 배신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겸허한 자세로 열심히 할 거고요. 뭐 제가 잘나서 되는 거는 단 한 개도 없다라고 믿고 계속 나가고 싶습니다. 여튼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니까 되게 좋고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좋고 때로는 저한테 막 이렇게 충고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또 제가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겸허히 수용하고 제가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면서 소통하는 교육인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튼 책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야기 했는데 말하고 나니까 되게 쑥스럽네요. 나중에 책 꺼내봐야 될 것 같다.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여러분들 또 궁금한 것들 의견 이런 것도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콩 끝자.